야, 버로네스 보호가 버로네스랑 코즈믹 블라이저 같이 꺼내줄게.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저거 한번 써볼까요? 오늘 그냥 진다 생각하고 차원이 아니라 리시드로 해볼까? 리시드 맞나 이래 모르겠다. 리시드 같은 원리면 차달이 저게 나을 건데. 어? 넣어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 근데 오늘 왜 계속 90이냐? 잡단. I like this. 일단은 손패 어차피 있으니까 소환은 되는구나. Stop right there. 반박해야 하네요. 일단 봅시다. 바로 싱크로하지 말고 일단 때릴까? 소유. 아, 유베리아. 해머유? 그래, 해머유. 해무. 일단 막읍시다. 그냥 저거는 유지부활도 있으니까. 해머유 몬스터 많이 해요. 네. 유벨. 아, 쟤 고르고구나. 잠깐만. 유기 얘밖에 없는데 매절이요. 충격과 공포에 전신화 포커스를 한다. 예. 너랑 너 마그나무도. 일단은 이 친구를 잡아갑시다. 마그나무도 성능은 확실히 탈 성능이긴 해요. 이제 안면 표시 그냥 무효라서 많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슈퍼 프로듀서 고르고 천정 요시까지 무효할 수 있습니다. 야마 2400 아프겠군. 와, 미치겠네.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뭐 치워야 될게 많아. 얘 지금 무효됐어요. 상대가 떠났습니다. 그거 증지 있니? 그냥 뒤에 깔고 그냥 엔답시다. 엔드. 나 모여화시키면 나도 모르겠다. 더 많은 바퀴를 낸 바퀴를. 이게 나중에 나와야 돼요. 나중에 나와야 돼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얘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됨. 아 설마.
아, 기랑이야 씨. 유벨 때문이긴 하죠. 유벨 때문에 저 친구도 지금 중지 맞았어요. 저 친구도 중지 맞았어가지고 좀더 추가할 게 애매하네. 뭐 추가해도 소환을 못한다는 게 좀 애매한데, 대체 내 지금 손패에 있는 게 하필 이거여가지고. 아니면은 됐을 건데, 그죠? 굳이 지금 센츄 몬스터를 저거 박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때릴게요. 어 덱파마 좀 터지냐고요? 터지긴 터지는데 그거 있으면 안 터져요. 그 12 싱크로 12 싱크로 있으면 일단 안 터집니다. 파르마 고민 전략적 후퇴라는 걸 해봅시다. 뒤집어진 전략적 후퇴라는 거죠. 엑소네 레가티아 선택 추가 들어오면서 파괴. 아니? 전시 마크스. 고민 좀 합시다. 빨강님 로디아 펜타서스 코즈믹 블라이저 겸사겸사 이것도 같이 합시다. 더러워서 정말. 야 버르네스 보호가 버르네스랑 코즈믹 블라이저 같이 꺼내줄게. 니가 뭐 할 수 있는지. 페이스는 진짜 괜찮다. 얘는 진짜 괜찮아. 얘는 효과 턴제도 없고 토상은 괜찮긴 한데 메타랑 살짝 안 맞네요. 메타랑 살짝 안 맞아.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것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6레벨에다가 이 정도면 넘버링 주면 되겠지. 넘버링 주고 이제 저거 하고.